오늘 보여드릴 것은요, 마늘 분류 작업과 마늘 분량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당에 다 펼쳐놓고 분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마늘을 대중소로 나누어서 개수도 파악해야 되고, 마늘 분량인 것도 따로 빼놓고 작업을 꼼꼼히 해야 되거든요. 썩은 거나 뭐 판매 못할 거는 자세히 보고 빼놔야 돼요. 그래야 소비자들한테 신뢰 있게 마늘을 판매가 할 수 있거든요. 마늘이 밑이 잘 늘어서 지금 많이 크죠. 제일 큰 거 대짜예요. 대짜가 많이 나왔어요. 의외로 작은 거보다. 그래서 분류 작업하는데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큰 게 많이 나와서 마늘 농사에 보람을 느낀 하루였어요. 일이 많아서 저희 어머님도 나오셔서 일 좀 거들어 주셔서 일 빨리 끝났고요. 분류 작업도 순탄하게 잘 돼서 이거는 대짜 50개씩 묶어놓은 거예요. 엄청 크죠? 한 들어보면 4kg, 5kg 그 사이가 나가요. 50개가. 판매분은 다 내려놓고 이제 저희 거 저장용이랑 종자용 기타 또 예약분은 또 하우스하고 저희 뒷곁 천장에 이렇게 다 매달아서 바람에 솔솔 말르라고 건조 잘 되게 해서 다 진열 끝났고요. 오늘은 택배 보낼 거다 작업을 해서 다 보내느라고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많은 소비자들이 홍산마늘을 많이 알아줘서 내년에도 홍산마늘 많이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요일날 마늘 캐고 한번 좀 분량인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볼게요. 이거는 옆에 마늘이 이렇게 벌어졌죠. 이게 조금 심을 때 종자가 이렇게 하나씩 심어야 되는데, 작년에 종자 샀을 때 보면은 이렇게 이 마늘 속에 마늘을 까보면 이 속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홍산마늘은 처음 심어봤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게 심을 때 이게 속에 이렇게 같이 돼 있는 게 있어요. 마늘이 이걸 이렇게 같이 심었을 때 이게 마늘이 이렇게 싹이 나고, 마늘알이 이렇게 생겼을 때도 마늘이 이렇게 똑같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마침 쪽이 많이 나오죠? 먹는 거에는 상관이 뭐 없는데, 한번 까볼게요. 먹는 거에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상품 가치 있으면 떨어지죠. 이런 거는 이제 판매는 안 되고, 이제 집에서 자가 소비용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렇게 까보면 멀쩡한 마늘이에요. 까보면 진짜 마늘은 쌩쌩하죠. 근데 소비자들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불량인 줄 알고 이제 기피 현상이 나타난 거죠. 제가 봐서 못 받는 거죠. 마늘 농가에서는 한번 해볼게요. 쪽은 하나 둘 쪽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벌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알도 커요. 알도 크죠. 마늘알이 이 정도면 뭐 거의 상품인데 이렇게 불량으로 나와서 이제 판매가 안 되는 거죠. 마늘 조철 조금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크죠.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벌마늘이라는 거예요. 벌 요즘 막 한참 방송에서 막 벌마늘 많아서 농가들이 고민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싹이 마늘 한 대가 나왔는데 옆에 또 마늘이 하나가 더 나온 거예요. 이렇게 쪼그리 싹이 캘 때는 이게 지금 덜 자란 상태잖아요. 이거 얘는 자란 상태고 그래서 쪽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쪽도 이렇게 나오고 불량이고 얘도 뭐 식용은 상관이 없는데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판매를 못 판매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넣어주고 5개. 이건 5개에다가 이것까지 하면 10개 나오네요. 워낙 마늘이 크니까. 이쪽 해도 마늘은 크기는 크죠? 말맹이는. 금방 한번 까볼게요. 소금. 마늘 형태를 갖추고 있죠. 똑같아요. 일반 마늘하고. 얘도 아까 처음에 보여준 대로 이렇게 마늘 속에, 마늘 속에 마늘이 같이 돼있을 때, 심었을 때, 이런 상태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뿌리 썩은 병이 생겼어요. 이제 배수가 잘 안 되는 쪽에 이런 마늘이 좀 생겼더라고요. 마늘이 비가 계속 뭐 일주일에 두 번씩 오고 막 그랬잖아요. 계속. 그래서 지금 썩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직 이제 상태는 마늘은 안 썩었는데 약간 지금 물으려고 하죠. 두꺼티 약간 물으려고 해요. 상태가 뿌리 썩은 병 걸린 거예요. 이만큼 썩었죠. 이런 거는 버려야. 이제 이쪽 우리에서 식용으로는 먹을 때는 뭐 아까우니까 이렇게 잘라내고 식용으로 먹는데 완전 이제 판매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판매하면 같이 계속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 것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걸러서 판매를 해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팔지는 못하는 거죠. 불량이죠. 마늘은 큰데 썩은 병 걸려서 아깝죠. 지금 이렇게 물러서 이건 버리고 만약에 집에서 식용으로 한다면 이렇게 잘라내고 이제 먹어야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거는 마늘이 이제 좀 작죠. 근데 대가 이 속에 구멍 뚫린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주화 나오는 대예요. 주화. 마늘 주화를 꼽히려면 이 주화에 영양분이 다 가기 때문에 마늘이 이렇게 작아요. 어떤 거는 뭐 큰 것도 있는데 큰 것도 많이 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주화를 키우는 마늘은 이렇게 좀 작아서 뭐 거의 식용은 안 되고 대가 있기 때문에 질겨요. 우리 마늘 잘 자란 마늘 있죠? 이것도 다 식용은 돼요. 식용은 되는데 작죠 이제. 꼬마 마늘 까볼게요. 이것도 마늘하고 똑같아요. 껍질도 단단하고 이것도 집에서 골라서 이렇게 다 그냥 식용으로 아까우니까 다시 집에서는 이제 다 이렇게 식용으로 먹어요. 참치 이것도 마늘은 이렇게 심어보면 잘 가꾸기도 이제 해야 되지만 또 하느님이 또 자연 그 물이 비가 올 때는 잘 오고 햇빛이 들 때는 잘 들어주고 해야 뭐든지 식물들 잘 자라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너무 자주 오는 바람에 뿌리 썩은 병이 예전에는 이런 게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이 뿌리 썩은 병이 좀 생겼네요. 아무리 이런 거는 방지하려고 해도 비가 많이 올 때는 이길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늘이 마늘 농가에서는 이런 것도 다 버리기 아까우니까 또 다 식용으로 다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마늘 불량 사례를 캐고 나서 보여드렸는데요. 마늘 1년 거의 마늘은 1년 농사잖아요. 1년 농사인데 다들 잘 돼서 웃는 얼굴로 이게 농가에 웃음 꽃이 활짝 폈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마늘 농사가 자주 잘 안 됐다고 하니까 괜히 좀 마음이 좀 무겁고요. 또 내년에 또 마늘 농사 잘 되기를 또 기원을 해봐야죠. 올 가을에 또 시작해야 되니까 종자 잘 말려서 또 잘 심어봐야 되겠죠.